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8가지 식품.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8가지 식품. 독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하기 시작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많은 체내 다른 기능들도 최적화할 수 있게 된다. 326. 공유하기. 몸은 지속적으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독소를 제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끔씩 주요한 신체 기능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궁극적으로 노폐물이 쌓여 이 기능들에 방해가 된다. 처음에는 확실한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더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 결과 면역력이 약해지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질병들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전반적으로 습관을 개선하고 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늘은 이 중 8가지 식품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를 가져보자. 그러면 식단에 주기적으로 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늘 오리는 보통 뛰어난 풍미 및 향 때문에 주방에서 마늘을 사용한다. 하지만 마늘은 식단에서 빠져서는 안 될 약용식품이다. 먼저 엄청난 재료는 항산화제 및 소혈 영양소가 풍부하다. 이것은 간과 혈액을 해독하며 질병을 예방한다. 또한 마늘의 황성분은 독소의 제거를 촉진한다. 마늘은 이뇨 효과도 있어 체액저류로 인한 염증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마늘은 중요한 비타민과 무기질도 함유하고 있다. 이것은 몸과 면역계가 다양한 질병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강황강황은 영양 및 약용 성분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어온 천연 향신료이다. 강황은 항산화제, 소염제, 필수 영양소가 아주 풍부하며 전반적으로 몸을 해독하기 위한 최고의 재료 중 하나이다. 또한 강황의 활성 성분인 커큐민은 혈액순환, 간, 신장 건강에 엄청난 힘을 준다. 커큐민 덕분에 하루에 강황 소량을 섭취하는 것이 독소 제거에 도움을 주며 활성산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중화하기도 한다. 비트 영양가 측면에 있어서 비트는 가장 완전한 채소 중 하나이다. 비트의 간 및 혈액을 해독하는데 아주 좋은 섬유질과 기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트는 체내 pH의 균형도 조절한다. 이것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노폐물 제거를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또한 비트는 베타인과 펙틴을 공급한 다이두 성분은 소화를 돕기 때문에 해독 작용을 높여준다. 4. 아보카도. 하루에 아보카도 한 조각을 먹는 것이 체중을 감량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 맛있는 과일은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제가 풍부하다. 이것은 혈액 내 독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산소 공급을 개선한다.
또한 아보카도는 필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다. 이것은 유해 콜레스테롤 LDL을 청소하고 몸의 염증 기제의 조절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아보카도는 글루타티온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는 항암 성분이다. 양배추 다음으로 양배추 및 녹색 잎채소는 노폐물 제거를 촉진하기 위해 식단에 더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양식품이다. 먼저 이것의 항산화제는 혈액 내에 축적된 유해물질에 분해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물질에는 약물 및 살충제도 포함된다. 게다가 양배추의 천연 섬유질은 장의 운동을 도우며 간 해독을 돕는다. 오이는 높은 수분 함량으로 열량이 낮아 배설기관들의 완벽한 기능을 돕는 정화채소이다. 또한 오이의 영양소는 산도를 낮추고 독소, 제거 능력을 촉진하는 것에 더해 몸을 알칼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오이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인지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아주 뛰어나다. 추천하는 글 오이의 진실 8. 가지, 이 놀라운 채소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 가지는 독특한 색깔을 띠며 몸의 해독을 돕는 놀라운 항산화 효과가 있다. 또한 가지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지방의 소화를 개선하고 혈액의 산도를 낮출 수 있다. 이런 식품들을 식단에 더하고 있는가? 앞서 읽었듯 이 식품들은 몸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식품들이다. 해독 효과의 최적화를 위해 이 식품들을 주기적으로 먹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을 병행하라.